오리고기. 간장 두 스푼에 참기름. 후춧가루. 마늘. 지문. 굽습니다. 소스 조금만 넣어요. 소스 같이 넣으면 소금으로 해서 넣으셔도 괜찮은데 간장으로 좀 했습니다. 간장으로 하면 아무래도 단맛이 없어지고 조금 조금으로 치즈를 들어가라고 밀어놨어요. 여기 구우면서 파냄새가 쓰려지면 잡내가 안 나고 맛있어요. 크림이 나오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묵은 배추김치를 넣고 구울게요. 여기 김치랑 이렇게 싹싹 먹으면 맛있어요. 그래서 오리기름은 먹어도 괜찮거든요. 국물이랑 오리기름 넣으면 김치찌개를 들어가서 김치 부위를 들어가서 맛있어요.
여기 양념대 국물이 기름이랑 같이 이렇게 빠져 내려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구워주면 맛있고. 우리는 다 익었어요. 김치는 자글자글자글자글 구워지면 여기다 후추 좀 더 넣고요. 버스도 이렇고요. 이렇게 맛있게 집어넣고 묵은지가 맛있거든요. 저희 묵은지가 오리고기 하다가 간단하게 어렵지 않아요. 간장하고 맛술하고 파마는 넣고 꿀 좀 꿀어서 부침 좀 넣어가지고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보냈어요. 맛있죠? 안녕.